목포 실내 수영장은 지난해 전국체전이 끝난 뒤 곰팡이가 생기고 녹물로 뒤덮이면서 곰팡이 수영장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됐습니다. 일부 개선을 통해 다음 달 전국 소년체전은 무리 없이 치러질 전망이지만 지속적인 유지에 필요한 공조시설의 설치는 아직 더디기만 합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실내 수영장 다이빙 경기장에 출입 금지 띠가 둘러졌습니다. 직원들이 수세미를 사용해 바닥에 녹을 닦아내고 고압 호스에 물을 분사하며 먼지를 털어냅니다. 곳곳에 생긴 곰팡이와 녹물 등을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전국체전 당시 55억 원 규모의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도 정작 습기를 관리하는 공조시설이 빠진 것이 원인. 허술한 관리가 알려지면서 수많은 지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며 논란을 샀습니다. 한때만 갔다 오면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갔다만 오면 눈이 따끈거리고 막 눈이 아파 죽고. MBC 보도 이후 수영장 정비를 이어가고 있는 목포시. 곰팡이가 생겼던 석고보드 벽은 알루미늄 패널로 교체됐고 녹슬었던 천장 구조물은 페인트 칠과 그라인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곰팡이와 녹 제거 등 수영장 내부 정비에는 3억 원가량의 공사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수영장 관람석과 바닥에는 녹물 자국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5월 11일 날 우리 시장이 수영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4월 말까지 모두 세팅 완료할 거예요. 목포시는 다가오는 5월 전국 소년체전에 무리가 없도록 정비를 끝내겠다고 밝혔지만 공조시설이 새로 설치되지 않는 이상 목포 실내 수영장의 결로 현상 문제는 전국 소년체전 이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경이 15억 확보했습니다. 수영장 저 유리창 쪽, 그쪽에 공조기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려는데요. 공정이 또 있어놔서 저희도 확답드리기는 좀 어렵고. 대회가 끝나더라도 공조설비 완료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